십계명 강좌를 오래전에 뭐 대학 다닐 때부터가 아니라 주일학교 때부터 막 어마어마하게 외우고 암송하고 그다음에 또 설교를도 수도 없이 들었는데 예, 그뭐 어린 시절에 들으나 나이 들어서 들으나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그냥 무작정 정말 암송만 하고 이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예,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예, 대체적으로 그래서 뭐 십계명 암송하면은 저기 막 달란트 주고 저기 뭐 쿠폰 같은 거 줘가지고 뭐할수 있도록 했는데 아, 꼭 그렇게 해야만 했나 생각도 들고요. 예, 교회가 어떤 예, 단순히 십계명을 외우면 아이들이 굉장히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아이들한테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암송을 시켜야 되기도 하지만 그 굉장히 마음판에 새겨서 어떤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어떤 파워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파워로 나타나고 지혜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면이 많죠. 하지만 십계명 암송만 해도 평생에 기이한 저는 아주 뭐 영적인 자산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는 십계명을 우리가 한번 제대로 한번 배우는 시간은 늦더라도 늦은 것 같아도 그런 시간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십계명 이제 거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일계명부터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아주 뭐 제가 보니까 거꾸로 한번 해봤더니 이거 굉장히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혹시 옛날에 대한민국 지도를 거꾸로 그려놓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세계 지도 중에 하나인데, 대한민국 지도를 거꾸로 그려놓은 거예요. 거꾸로 그려놓으니까, 일본이 어디에 있어요? 아, 일본은 그대로예요. 대한민국 지도만 거꾸로 그려놓은 거예요. 자, 그려놓으니까 대한민국이 엄청 커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아주 엄청 커 보이기도 하고,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예? 작고, 저게 막 그런 나라가 아니라 아주 큰 대양을 품은 나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십계명을 거꾸로 한번 보면, 이게 거꾸로 볼수 있나 싶지만, 상당히 아주 매칭이 잘 됩니다. 자,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내 내 이웃 이웃의 당신의 집을 집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말라. 내내 이웃의 이웃의 아내나 아내나 그의 그의 남편이나 남편이나 그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여종이나 그의 그의 낙이나 소나 내 그의 낙이나 이웃의 모두 내 소유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내게 말라. 물려주느라. 여러분들 십계명 중에 그 마지막 탐심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이 탐내지 말라가 두 번이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웃이, 여기서 이제 하브루탈 하시는 분들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이웃은 누구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간에게는 왜 이렇게 탐심이 강한가? 탐심이 왜 이렇게 강한가? 굉장히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남의 소유를 이렇게 탐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인간 속에 있다라는 것을 보면 이것이 뭐냐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할수 있어요. 인간의 기본적인 실체라고 할수 있어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실체. 나의 실체가 뭐냐 하면은 탐심이나 욕심을 가진 존재. 특히 어떤 거에 대한 거 욕심이에요? 소유욕. 소유욕에 대한 욕심이 강하죠. 자, 그러면 유태인 사회를 한번 볼까요? 유태인들은 어떨까요? 소유욕. 남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니까 어려서부터 뭘 가르치냐면 자기 물건을 있고 남의 물건에 대해서 굉장히 그거를 구별하면서 그거를 굉장히 남의 물건을 건들지 않는 거를 일찍부터 가르쳐요. 아이들한테 가정교육에서. 그래서 형제들의 물건이라도 서로
물건에 대해서 굉장히 구별하고, 만약에 상대방의 물건을 쓰거나 형제의 물건을 쓸 때는 반드시 허락을 맡아야 돼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급해가지고 급한 마음으로 가져가게 되는 경우도 생기죠. 네, 생길 때도, 그럴 때도 반드시 그거를 먼저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남이 어떤, 예를 들어서 막 반지를 놓거나 뭐 시계를 놓고 갈 수도 있죠. 그래도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그 성지 가이드를 하는데, 이 쿰란을 지나서 어디로 가냐면, 예, 사해를 가고 마사다를 갈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쿰란에 가는데, 쿰란을 가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화장실이 아주 잘돼 있어요. 근데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시계도 풀고, 막, 저기 막, 이것저것 막, 저기 갖고 다니는 가이드증도 풀고, 하는데, 이제 시계를 놓고 간 거예요. 시계를 놓고 갔어요. 그 시간은 근데 마사다까지 갔는데, 아, 시계를 놓고 왔어요. 근데 마사다까지는 이제 쿰란에서 1시간 정도 밖에 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시계를 혹시나, 아, 누가 가져갔겠지 하고서, 근데 그게 또 결혼식이었어요. 결혼 예물식이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누가 가져갔겠지 하고 갔더니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 그때 수많은 관광객들이 지나갔을 텐데 아무도 그 시계를 건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 사회가 좀 십계명의 10계명을 잘 지키는 나라구나라는 거를 철저히 느꼈어요. 생활 현장에서 십계명이 이렇게 효력을 발생하는구나라는 거. 특히 어렸을 때부터 이걸 가르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탐심이나 욕심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래요? 하마드라 그래요. 하마스가 아니고, 하마스는 폭력이란 뜻이에요. 폭력. 하마드는 욕심이나 탐심. 자, 그 다음에 취하다, 가져가다를 고민해 보세요. 히브리어로 뭐냐면, 라카크예요. 라카크. 라카크. 라카크는 가져가다예요. 남의 것을 가져간다. 그러면 가져가는 동작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탐심이 잠시 있었던 거예요. 파악을 자, 탐심. 남의 것을 가져가고자 뭔가 나의 소유로 만들고자 하는 탐심이 있었어요. 자, 그 탐심을 극복하려고 하는 탐심을 극복하기가 어렵죠. 우리 순간순간. 그죠? 아, 순간순간 그럴 때가 있죠. 혹시 가끔 이제 길 가다가 뭐래서 막 돈가방을 발견하는 일도 생기죠. 그죠? 어떤 경우? 요즘은 뭐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뭐돈 지갑을 주웠거나 했을 때, 야, 참, 그 속에 이제 뭐부터 확인합니까? 사람들. 처음부터 확인해. 아니, 돈 지갑을 주웠어요. 주웠어요. 뭐부터 확인해요? 돈이 아니, 들었나? 안 들었나를 확인하죠. 그쵸? 그 다음에 카드를 가져가야 안 가져가요? 카드는. 안 가져가지, 들킬까 봐. 카드는 안 가져가죠. 돈은 왜 가져갑니까? 그럼? 현금으로 바로 쓸수 있으니까. 그렇죠. 카드는 카드는 뭐가 있어요? 고유의 휴대폰. 일련번호가 있고 어디 가나 그거 결제를 했다가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안전. 들통나죠, 그죠? 근데 돈은 들통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을 가져가고 그다음에 지갑이 이제 예를 명품이에요. 그럼 지갑이 명품이 아니다 싶으면 그냥 그것도 버리죠. 돈만 빼갑니다. 예, 사람들. 그런데 자, 예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떤 청년 하나가 이제 명절이 되어서 서울에 있는 아버지 집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현금을 이렇게 배송하는, 운송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죠? 근데 그 운송하는 사람 중에 한 청년, 거기도 청년이었는데, 아, 모르고 돈가방을 놓고 간 거예요. ATM기에 넣어야 될 돈을. 아, 돈가방을 놓고 갔으니,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서 올라온 청년이 이제 그 가방에, 가방을 들고 간 거예요. 봤더니 돈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돈이 얼마인지를 모르겠지만, 한, 적어도 수천만 원 이상 들었겠죠. 그죠? 그걸 들고 가서, 아버지 집으로 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김우석 선교사님,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아버지가 빨리 갖다 놓으라고 그러지.
아, 그랬을까요? 아, 다른 분. 하불타를 하시면 또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서로 가질라, 서로 더 많이 가질라 했네. 아버지가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해,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죠. 자,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갑자기 경찰 두 사람이 권총을 들고 와가지고, 거기에 CCTV가 있잖아요. ATM기에는. CCTV가 몇 개인지 모르시죠? 그 속에요. 최소한 두 개씩이, 두 개가 아니라 다섯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다섯 개. 여러분들, CCTV, 그 ATM기에도 장착돼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실 안에도 그 들어있죠. 자, 그래가지고 할수 없이 그 절도죄로 잡혀서 엄청난 벌금을 물었는데, 여러분들 탐욕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그러면 탐욕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욕심 덩어리, 욕망 덩어리인데, 자, 저기 봐, 예, 유태 철학자 중에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인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싶었어요. 인간에 대한 정의. 자, 여러분들, 인간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시고 계신가요? 우리 요셉 목사님 어떠세요? 인간에 대한 정의. 인간요? 인간 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죠. 예. 그렇게 이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죠. 하나님 형상대로 해서 그냥 존엄하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그다음에 만물의 영장이고 이렇게 쭉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맞나 싶어요. 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철학자들은. 자, 인간의 겉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속모습은 어떻습니까? 속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면 과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 철학자들은, 아, 인간의 실체는 탐욕 덩어리다. 욕심 그 자체다라고 본 거예요. 스피노자는. 그 에티카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에티카라는 책은 꼭 보셔야 돼요. 에티카는 굉장히 아주 윤리학이라는 뜻인데, 그 책은 아주 그 우리가 인간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유태 철학의 아주 정수를 볼수 있는 책이에요. 스피노자의 에티카. 요거를 보시면 아주 그 리얼하게 묘사가 잘돼 있습니다. 인간은 욕심 덩어리라고 그랬어요. 욕망 그 자체다 그랬어요. 욕망 그 자체. 자, 그런데 이제 욕망에는 여러 가지 욕망이 있죠. 우리가 보면은, 뭐, 굉장히 세속적인 욕망,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욕망도 있죠. 그죠? 영적인 욕구도 있어요. 그 디자이, 그걸 스피리추얼 디자이어라고 그러고, 세상적인 욕망을 월드리 디자이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있는데, 그러면, 자, 지금 십계명 하부르타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탐내지 말라 그랬으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그러면 뭐를 탐내라는 얘기입니까? 혹시 뭐를 탐내라? 지혜를 그러니까 이 보면은 하부르타 하실 때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은 텍스트를 절대 벗어나시면 안 돼요. 이 안에서 찾으셔야 돼요. 자, 하나만 해볼게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누구를 탐내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웃을 아내를 탐내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를 탐내라. 자신의 아내를 탐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좀 기분이 나쁘실 수 있어요. 아, 왜 자신의 아내를 탐내라는 거지? 예, 이게 뭐예요? 자신의 아내. 예? 여러분들 아내를 생각할 때 예, 보면은 무슨 아내를 어떻게 탐내라는 얘기인가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예, 건강한 부부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예, 아내를 탐하고 아주 굉장히 그런 걸 봐요. 내 이웃의 아내라 이거 눈 돌리지 않고 굉장히 그런 건강한 사람 남성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대한민국 남성들 어떻습니까? 생활? 되게 건강하고 건전한 생활을 하나요? 내 이웃의 아내를 많이 탐하고 살지는 않나요? 참 부끄러운 얘기일 수 있지만요. 우리가 참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제가 이제
예전에 학원 강사를 오래 할 때, 대체적으로 학원 강사들 거의 전부가 다 그런 일을 저질러요. 거의 전부가, 특히 남자들은. 그게 세 속의 디자이어들이 얼마나 강한지, 그런 것들을 많이 목격을 해요. 그러면서 저는 오히려 거꾸로 배우죠. 거꾸로 배우죠. 학원 수강생들하고 그러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남자 선생들이 모텔을 가거나, 다른 여성하고 성매매를 하거나, 뭐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비일비재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왜 너는 그걸 안 하느냐? 응? 남자로서 왜 그걸 안 하느냐?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지키는 것이 내 인생의 최우선 중에 하나다. 나는 가장이다. 이런 말을 하죠. 응? 제가 뭐 멍청한 겁니까? 아니면은 뭐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 보면, 우리가 보면 세상을 볼때 그냥 세상이 타락됐지 이렇게 볼게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보면요. 굉장히 아주 세상이 이렇게 지독한 이 탐심으로 가득하고 그거를 실제적으로 저기 뭐야 돈을 주고 그걸 뭐 성매매를 하고 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내 이웃의 소유까지 탐내는 그런 모습들. 자, 한번 뭐 이거는 뭐 자꾸 얘기하면 은혜가 안 되니까요.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대한민국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자, 탐심 탐욕. 자, 한번 보시죠. 자, 십계명 자체 이제 해석하고 분석하는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자, 이미 2000년 이상 연구가 되어 있고, 다만 이제 십계명을 거꾸로 보는데, 자, 탐욕은요, 한마디 어원은요, 눈을 치켜뜨다에서 왔어요. 눈을 치켜뜨다. 제가 히브리어 선생이다 보니까 히브리어 사전을 다 들여다봅니다. 예, BBD라고 그러죠. 히브리어 사전 보면서 눈을 치켜뜨다에서 눈을 치켜뜬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렇군요. 눈을 반대로 하면 눈을 감다죠. 그죠? 예. 그러면 그 눈을 치켜뜨는데 어떤 눈을 치켜뜬다는 거예요? 어떤 눈을? 눈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그죠? 합류에는 예, 탐욕의 눈인데, 자, 그게 이제 육신의 눈일까요? 아니면 마음의 눈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자, 둘 다요. 마음이 생각해 보죠. 우리가 이제 눈을 뜨는 것은 결국 보는 거예요. 보는 건데, 눈을 떠서 밖을 보는 거가 있고요. 눈으로 우리의 마음을 보는 게 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는 걸 성찰이라고 그래요. 성찰. 자, 눈을 안으로 뜨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눈을 안으로 뜬다. 근데 눈을 밖으로 뜨면, 치켜뜨다 보니까, 치켜뜨다면 무슨, 뭐를 하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보이는 대로 이제 판단을 하고, 보이는 대로 행동하게 되죠. 보이는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절제력을 갖춘 사람들이나 자제력을 갖춘 사람들을 보면,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혹은 여러분들 유교 있죠, 유교. 유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교적 가치관, 철학. 엄청 중요해요. 어렸을 때그 배운 유교의 그 도덕성, 인성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유교를 무시하시면 큰일 나요. 어떤 면은요, 기독교보다 위대합니다, 사실상. 불교보다 위대한 면도 많아요, 유교는. 굉장히 훌륭한 면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들 유교적이지 않으세요? 살아가는 거? 어떠세요? 윤양성 쌤, 어떠세요? 굉장히 유교적이죠. 유교적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유교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철학이고 네. 윤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정말입니다. 거기서 우상숭배 같은 경우를 제거하고 또 굉장히, 유교는 예의와 범절, 인과, 인애, 그걸 굉장히 강조하죠. 그 다음에 굉장히 그런, 인이예지신이라고 그러죠? 인이예지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울의 사대문을 다 뭐라고 쳤어요? 인이예지. 이렇게 했죠. 그 소유문 다음에 하나가 또 있죠? 고신각.
종은 어떻게, 그런 신자예요, 신자. 믿음이야, 믿음. 그래서, 이네 개의 저기 문과 그 종치는 보신각까지 해서 인이 예지신으로 세운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조선이 그렇게 세운 나라예요. 건국된 나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교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유교만으로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유교만으로는 절대 못하는 게 그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인이 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다는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죠.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욕망 하마드 공화국이다. 자, 대한민국, 자, 어떻습니까? 자, 대한민국 땅 투기 열풍, 아, 어마어마하죠. 자, 그 다음에 성형 열풍. 자, 아파트 공화국 세계 1위입니다. 자, 한국 인구의 80%가 아파트에 살아갑니다. 한국 인구의 80%. 자, 그 다음에 교육 열풍, 고시 열풍. 아, 이것도 굉장히 지금도 강하죠. 그 다음에 주식과 가상화폐 열풍. 이게 대부분 다 욕망이에요, 욕망. 욕망과 관련이 돼요. 욕망과 관련이 돼요. 자, 한번 교회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에서도 이렇게 땅 투기 많이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교회 분들 중에. 하는 분들이 있죠. 굉장히, 부동산 업자들은요. 뭐 하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그럼 성형 열풍은요? 성령은 말도 못하지. 교육 그래서 열풍은요? 교육부 엄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주식과 가상화폐는 어떠세요? 자, 그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보면 이제 세속적인 가치관을 교회에서 같이 이중적으로 갖추고 살아요, 다. 이걸, 이런 거를 한 번도 토론해 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이런 일로 하부를 타면 좀 어떨까요, 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번 이거 토론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히 우리가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진실된 그리스도인. 토론의 효과가 어마어마하거든요. 해보면. 자, 뭐 그렇게. 자, 그러면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아직도 유효한가? 이 생각을 좀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탐내지 말라 그냥 대충 스쳐 지나갔는데, 자, 사람들은 두 개의 텐트에서 산다고 합니다. 어? 갑자기 두 개의 텐트? 뭐지? 자, 1번은 뭐예요? 콘텐츠. 콘텐트. 만족이란 뜻입니다. 만족. 그 다음에 디스콘텐트. 발음이 좀안 좋은데요. 자, 원래는 컨텐츠, 컨텐트. 자, 디스컨텐트. 자, 이거는 불만족이죠. 오,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이 만족과 불만족의 두 텐트에서 살아가요. 아, 만족하면 굉장히 행복하고, 불만족하면 굉장히 불행감이 느껴지죠. 아, 별거 없어요, 인간은. 만족하면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고, 불만족하면 굉장히 불행감을 느끼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욕망은 정말 그 잘못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잘못된 것인가? 자, 욕망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자유의지가 욕망으로 들어가요, 자유의지. 자, 그러면 철학자 스피노자 아까 얘기했죠. 인간은 욕망 그 자체라고 봤고, 그러다 보니까 유태인들 사이에서는 욕망 연구, 욕구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아, 유대인들은 뭐, 심리학을 만들었잖아요. 자, 메슬로우 욕구 5단계 있죠, 그죠? 자, 한번 보시죠. 맨 끝에 부분, 탐심은, 여러분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탐심은, 시작. 탐심은, 탐심은 십계명이 십계명을 금하는 죄 이루는 중 많은 죄 가장 중에 가장 위험성이 낮아 위험성이 보이지만, 사실 낮아 보이지만 이 탐심이 사실 이 사람을 탐심이 현실적으로 사람을 망치는 현실적으로 망치는 지름길임을 지름길이 명심하라. 명심하라.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다음 장은 너무 메슬로우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욕구를 어떻게 표현해 놨어요? 너무 선하게 표현해 놨어요.
그죠? 욕구를 너무 좋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자, 한번 보시죠. 하지만 이 생리적 욕구부터 자아실현의 욕구까지가 있지만 이거를 한번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나열해 봐야 되겠다 해서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고 직접 제작을 해보니까 자, 보시죠. 생리적 욕구, 생존의 욕구 중에 뭐가 있어요? 식욕, 수면욕, 게으름, 편함 욕구. 그죠? 자, 여기 그 다음에 성욕도 들어갔는데. 생식적 욕망. 한번 보시죠. 생식적 욕망, 성욕, 모성애, 과장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니까 또 어떻게 보이세요? 그냥 메슬로 욕구 단계를 그냥 이렇게만 외웠죠. 생리적, 안전, 소속, 애정, 존경, 자아실현. 이렇게 하다가 구체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보십시오. 하브르타 공부법, 학습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 하브르타 무슨 뭐 한다고 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배운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세요. 생태적 욕망도 있어요. 공격성, 도피, 영역 보존, 사회적 욕망, 뭐 갈구하는 욕망 있고, 공정성, 발표욕, 경쟁욕, 뭐쭉 있죠. 호기심, 합리성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보세요. 인간의 욕망 덩어리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냥 인간에 대한 얘기가 맞는 겁니다. 자, 다음 장을 한번 보시죠. 다음 재밌게 좀 구성을 해봤어요. 그러면 탐심의 원조가 누구냐는 거예요, 제가. 탐심의 원조. 아담과 하와. 자, 아담과 하와. 탐심의 원조입니다. 자, 에덴 동산. 제가 뭐 자주 강의를 하도 에덴 동산을 많이 하는데, 선악과 뱀, 아담과 하와. 이게 쭉 있어요. 그죠? 변명과 타락. 에덴 동산이 이제 추방되죠. 자, 에덴의 동쪽까지 갑니다. 자, 그래서 탐욕이 낳은 결과예요. 보세요. 탐욕이 낳은 결과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에덴의 동쪽까지 쫓겨나가게 됩니다. 예, 탐욕의 결과. 자, 야고보서 4장 1,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너희 중에 중에 싸움이 싸움이 어디로부터, 어디로부터 다툼이 다툼이 어디로부터 어디로부터 나느냐? 나느냐? 자, 생각해 보시죠. 야고보 사도가요. 사람들이 싸우다라는 거, 싸우고 다툰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어디로부터 나오냐, 어디로부터 나느냐 할 때, 이 어디로라는 걸쓸 때, 인간의 탐심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에 탐심. 왜? 싸움이나 다툼은 결과거든요. 결과. 결과고, 원인은 어디서부터 있느냐? 원인은 탐심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탐심에서부터. 야고보서 읽어보시면 그요 어디로부터란 단어가 탐심으로부터 나온다. 자, 그래서 탐심을 경계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탐심을 뭐까지 얘기했습니까? 탐심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고린도서에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우상숭배. 여러분들, 우상숭배를 제일 경계하지 않습니까? 유태인 사회에서. 자, 마찬가지로, 탐심은 우상숭배를, 와 관련이 있으니까, 무슨 계명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몇 계명하고? 일개는 예, 1계명 혹은 2계명에 관련이 깊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랍비가 이거를 발견하고 나더니,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9계명도 안 되고 11계명도 안 된다. 10계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자, T.S. 엘리어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T.S. 엘리어트 하면 그 유명한 그 황무지라는 그 시가 있죠. 이 바위의 합창이라는 시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 혹시 그 시집 좋아하세요? 시. 보통 이제 시편만 읽으시잖아요. 보통 많이 읽으셔도 시편만 읽고 옛날에 교과서에 나온 시만 이렇게 보시잖아요. 자, 미국에서 그 T.S. 엘리어트는 좀 어느 정도입니까? 저 요새 목사님 그 위치가 글쎄요, 뭐 요즘 미국 최고로 알고 있어요.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으로 알고 있죠. 하버드 대학에서 굉장히 하버드 대학에 문학 교수였죠. 영문학 교수였는데. 자, 여기 뭐라고 했냐면요.
사막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막. 사막을 다른 말로 하면 욕망이에요. 욕망. 탐욕이에요. 탐욕. 탐욕이에요. 머나면 남쪽 열대 지방에만 있는 게 아니다. 사막은 먼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다. 사막은 내 바로 옆에 지하철에 꽉꽉 들어차 있다. 지하철에 누가 있어요? 사람들 타죠. 그렇죠? 지하철에 꽉꽉 들어차 있대요. 사막은 형제의 마음속에 있다. 아, 이 바위의 합창이라는 시인데요. 이 바위의 합창의 시의 사막은 인간의 욕망을 가리킵니다. 특히 탐욕을 가리키죠. 자, 플라톤의 국가론에 보면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시작. 인간의 인간의 욕망은 욕망은 밑 빠진 빠진 독에 독에 물 붓는 물 것과 붓는 같다. 것과 같다. 밑 빠진 항아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밑 빠진, 그래서 아무리 부어도 어떻게 됩니까? 차지하는. 예. 아무리 부어도 결국은 차지 않습니다. 예. 자, 명품 소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명품 소비. 명품을 하나 샀어요. 저기, 뭐, 다, 저기, 명품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시죠? 없나요? 예, 굉장히 없죠. 검소하신 거예요. 명품은 갖다 다 주셔야 돼요. 되도록이면 주세요. 예, 갖고 있어봐야 뭐 별로 만족하지도 않습니다. 예, 뭐 하나 정도는 있으셔도 돼요. 예, 가끔은 이제 품위 유지를 하셔야 되니까 하나 정도는 있으셔야 되는데 두개 이상 가지시면 이상하게 예, 탐심이 강하다는 표시예요. 자, 그러니까 자, 근데 이제 명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신상이 생기기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만족이 높죠. 막 콘텐트.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실증나지. 실증나죠. 실증나니까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거 또 사죠. 사지. 또 예, 또 사지. 사죠. 예, 또 다음 버전이 또 계속. 그래서 명품샵을 보면 버전이 계속 바뀌어요. 트렌드가. 그게 그런 거예요, 당연히. 아, 언제 이제 실증이 났구나. 좀 있으면 또 오겠구나. 이걸 많이 느끼죠. 근데 명품을 사면서 또 뭐도 산다고 그래요? 뭘 사요? 인간이? 어떻게 과시욕, 허세, 허영, 이것까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허영심이 있어서 그걸 사는 게 아니고, 일단 돈을 가지고 지불하다 보면, 예, 그것이 이제 거기까지 들어서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예, 실제적으로 명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뭐 하나 걸치게 되면, 가방 하나 있으면 또 뭐, 옷은 뭐 입어야 돼요? 맞춰 입어야지. 옷 빼입으실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명품 구찌 가방을 하나 샀어요? 근데 몸 빼입고 그냥 대충 그냥 뭐, 슬리퍼 신고 다니고 그러시는 분 있어요? 아, 체육복 입고 막 다니시는 분. 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미친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 미친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명품을 하나 걸치면 명품 옷도 걸쳐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보석. 아, 차도 그렇게 사야죠, 차. 그죠? 보석도 해야 되고, 액세서리, 그죠? 머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머리도. 대충 그냥 뭐, 묶고 다녀요? 보세요. 명품 하나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까지 가요? 인간을 그다 화려하게 치장하는 일로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예. 거기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본인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어요. 굉장히 해피해져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저는 어디 쪽에 그 욕심이 많냐면, 탐욕이 많냐면, 책에 대한 욕구가 너무 많이 강해서, 한 달에 책을 한 50권 정도를 사야, 약간 40에서 50권 정도를 매달 사요. 40에서 50권을. 근데 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고민하다 보니까, 아, 이 강의를 해야 되겠다. 욕망은 나쁩니까? 아니면 뭐 좋습니까? 긍정적인 거지. 예, 이런 건 괜찮아요. 지나치지 않게. 저는 좀 지나친 면이 있어서, 이것도 회개 제목입니다. 회개 제목. 다른 책, 성경책을 차라리 한 달에 1독씩 해야 되는데, 아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욕망이라는 거를 또 깊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비커 속의 개구리 실험을 생각해라. 여러분들, 개구리 실험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개구리 실험. 뭐, 요즘은 좀 못할 거예요. 동물학대라고 해가지고. 개구리를 뜨거운 비커에 막 집어넣기도 하고, 찬물에도 집어넣으면은, 찬물에 집어넣으면 막 넣기도 하고, 아니면 살짝 끓이기도 해요. 근데, 자,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던지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튀김. 바로 튀어나가죠. 그죠? 왜요? 어떻게 하기 때문에? 뜨거우니까. 예, 그렇죠. 뜨거우니까 순간적으로 몸에 있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순식간에 작동을 해서 개구리 뇌에서 도망가자로 나와요. 그래서 무슨 소리를 냅니까? 소리를 내요. 우리 인간도 똑같죠? 혹시 발에요. 발에 물건이 뚝 떨어졌어요. 무거운 물건이. 발 어떻게 나옵니까? 비명, 아. 그렇죠. 예를 들어, 발에요. 예를 들어서, 그것보다 앞정에 찍혔어요. 앞정, 유리. 어때요? 막, 순식간에 피가 나고. 자, 한번 우리 윤양수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저 발에요. 자, 발에 유리가 찔렸어요. 그럼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몸에 어디 신경이 있어요? 말단에 말초 신경이 있어요. 말단 신경이 어디에 신호를 보내요? 척수라는 데에 신호를 보내요. 척수. 척수에서 또 어디로 가요? 대뇌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보내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0. 얼마라고 되나? 0.0001초인가? 순식간에 보내는데요. 신호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운동신경으로 이제 감각신경으로 가다가 운동신경으로 가서 소리를 내죠. 운동신경은 또 소리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아야라는 소리를 하죠. 그런데 좀 참을성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앞정에 찔렸을 때. 아야. 이 정도만 해요. 네,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바로 반응을 보이는데. 자, 차가운 물에 개구리를 던지면 개구리 어떤 반응을 보이죠? 차가운 물. 차가워. 아, 차고 이 정도 하죠. 그죠? 우리가, 그렇죠. 얼음에 한번 손 넣어보세요. 얼음 속에. 에, 남자들 군대 가보세요. 군대 가면 얼음 깨고, 동계훈련할 때, 아유, 이게 차라리, 뭐, 아, 야,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돼. 너무 차가우니까, 아유, 그냥, 막 이러세요. 자, 그러면,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던지면 개구리 어떤 반응이에요? 아유, 뭐, 이제, 서서히 적응하기 시작하죠. 자, 비커 속에요. 1도, 1도 이렇게 서서히 올려요. 올리면은 어떻게 되죠? 처음에 개구리가, 아유, 따뜻하다, 따뜻하다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적응하면. 개구리 탕이 되는 거죠. 개구리 탕이 되는 거죠. 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하브르타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모르긴 몰라도 대한민국에서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일가견이 좀 있습니다. 질문을 얼마나 오랫동안 연구했냐면, 10년을 질문을 연구를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10년을. 그 관련된 책 들어오면 자료들을 무수하게 갖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무엇인가 적응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적응을 하면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가? 여러분 보시죠. 적응 잘해야 된다고 말을 하죠. 특히 선교사님들 어떠세요? 현지 적응을 잘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적응을 못하는 게꼭 나쁜 건가요? 또 한편으로? 아, 저는 적응 안 되던데. 한몇 년을 살아도요. 적응이 안 돼요, 잘. 예. 자, 한번 얘기 한번 해보죠. 우리 최경숙, 우리 선교사님이신가요? 적응하면 과연 뭐가 좋을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장점과 단점. 적응하면 그곳에 있는 문화에 대해서 수용을 받기 때문에 편안한 생각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니, 외국에 있다가, 외국 선교사로 있다가, 한국에 오잖아요. 그럼 적응돼야 안 돼요. 한국은. 이제 얼마나 외국에 있었는지의 문제인데, 단기간 있었더라면 한국에 바로 적응하고, 오랫동안 외국에 있으면은 한국에 적응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리고 불편하고 예. 다시 이게 참, 돌아가고 싶고. 무엇인가에 적응을 하면, 그만큼 버리는 것도 많아요. 다른 쪽에 적응력이 뚝 떨어져요. 다른 쪽에 적응력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적응을 잘하는 거는 물론 중요하지만 또 너무 잘해가지고 다른 거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 이것도 생각해 보실 필요 있어요. 자, 이것이.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생리학자, 다음 장 보시죠.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 있어요. 삶은 개구리 증후군. 이걸 매너리즘이라고 하고, 익숙함의 공포. 자, 익숙함의 공포에 많이 빠지죠. 자, 그러고, 뭐, 이거는 어차피 뭐, 삶은 개구리 증후군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음 장 보시죠. 그러면 또, 탐욕에 또 화신이 하나 있죠. 아주 성경에, 사무엘하 11장, 다윗 이야기. 아주, 다윗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시니까, 뭐, 살짝만 얘기할게요. 자, 다윗왕이 왕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봅니다. 자, 저는 이것도 저는 화부르타거리예요. 아니, 목욕하는 장면을 어떻게 봤을까, 다윗이. 자, 한번 보시죠. 다윗성을 가보신 적 있으세요? 성지순례 하시면서. 다윗성이 있어요. 요새 목사님 안 갔다 오셨어요? 다윗성은 안 가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럼 다윗 망 때는 갔다 오세요. 다윗 성로 네, 망 거기요. 네. 때. 예, 그 근처예요. 그 근처에 이제 고고학 유적지라서 다윗성이 발굴이 돼 있어요. 다윗성이. 그래서 다윗성이 있는데 다윗성이 높은 데 있어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어디 살아요? 백성들이나 왕의 신하들. 그 밑에 살죠. 건물 밑에 살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목욕 시설이 있어요, 없어요? 목욕 시설이 없어요. 목욕 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다음 뭐 시멘트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뜨겁게 물을 데펴서 뭐 욕조 같은 데 넣고 목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집 안에서 해야 되겠어요? 집 밖에서 해야 되겠어요? 옥상에서 합니다. 옥상에서. 옥상에서 하다 보니까 옥상이 이제 탁 트인 공간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뭐 올리브 가지나 뭐 무슨 저기 뭐 그런 가지로 했겠죠. 그죠? 야자수 가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덮기도 하고 이렇게 했겠지만 천으로 덮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자, 다윗이 문제예요? 밧사베가 문제예요? 밧사베가. 아, 둘다 문제예요, 둘 다. 아주 둘다 문제예요, 제가 봐서. 둘다 문제인데, 왜 하필이면 그 옥상에서 말이야, 낮에 그 참, 주여. 자, 두 번째. 자, 그는, 이제 다윗을 볼게요, 다윗. 그는 그녀와 자신이 모두 결혼한 몸인 줄 알면서도 그녀를 욕망합니다. 그죠? 그녀를 욕망해요. 자, 세 번째. 탐심에서 출발하여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치닫고 다윗은 더큰 범죄의 악순환에 빠져듭니다. 그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격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밧세바는 급기야 임신하게 되고 이를 숨기려 장군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나가 죽게 합니다. 아주 그, 자, 그러면 다윗이 범죄한 거는 어떤 범죄죠? 할인 교사지. 그렇죠. 간음죄. 간음죄부터 시작해서 별짓을 다한 건데, 큰 죄죠. 죽을 죄죠. 자, 이 다윗에게 내릴 수 있는 형량은 얼마 정도 될까요? 최소한 50년 될 거예요. 최소한 50년을 때릴 거예요. 한국 사회 같았으면. 미국은 아마 1000년 때릴 거예요. 그죠? 목사님 어떻습니까? 미국은? 미국은 뭐, 죄 하나당 계속 이렇게 합산을 하니까요. 근데 다윗왕이 왕이잖아요, 그죠? 왕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다윗왕은 참 피해갈 수 있었는데 결국에는 뭘못 피해가는 거예요? 정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이제 철저히 회개를 하죠. 나단 하나님의 눈초리는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눈초리를 피해갈 수가 없었고. 자, 그러면 이 다음 장에 한번 보시죠. 자, 여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쪽에 옥상 쪽 말고 저 위에 보면 다윗성이 있었죠. 성루에서 쳐다보고 있죠, 다윗왕이. 왜 혼자 쳐다봤는지 모르겠어요. 뭐 주변에 신하들도 없었고.
수행원도 없으면서. 근데 바세바는 여기서 이제 하녀들, 아마 장군이니까 아주 뭐,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야? 사령관의 뭐, 부인이겠죠. 사단장 부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림이 아주 굉장히 적나라하게 잘 표현하고 있고요. 자,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 보시면 이제 사무엘상 11장 본문입니다. 본문이고요. 자,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그 당시에 이게 얼마나 대단한 스캔들이었어요. 그죠? 아, 스캔들이 나죠. 안날 수가 없는데. 그 영화화가 참 많이 됐어요. 이 다윗과 바세바. 다윗과 골리앗이 아니고 다윗과 바세바는 영화화된 옛날에 그레고리 펙이라는 배우가 있었고, 그렇게 예쁜 수잔 헤이워드라는 배우가 있었어요. 아주 두 사람이 다윗과 바세바를 연기를 잘했죠. 자, 그러면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이제 하브루타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해 보셨어요? 다윗은 십계명을 알고 있었다. 다윗은 십계명을 알고 있었다. 다윗은 과연 몇 계명을 어긴 것일까? 보시죠. 여러분들 1계명부터 어겼어요? 십계명부터 어겼어요? 십계명부터 어겼어요. 제가 거꾸로 한 이유가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6, 7, 8, 9 계명까지 어겼어요. 연달아 몇 개의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자, 탐심은 삶의 모든 영역에 침투한다. 물건이나 돈, 명예만 아니라 자신들의 가진 재주, 심지어 영적인 은사도 탐심이 될수 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나라 불교계에 유명한 스님 있죠? 스님, 요즘에 유명한 TV에 자주 나온 스님 있죠? 누군지 아세요? 무슨 스님이죠? 뭐 스님을 뭐잘 모르실 텐데. 법륜 스님이에요. 법륜 스님. 아, 참 말도 잘해요. 참 똑똑하신 분이에요. 제가 설교도 듣지만 가끔 스님들의 그 설법도 좀 가끔 들어보면 무슨 말하고 있는가를 왜냐하면 저는 참고만 해요. 참고하는데 질문을 하나 한 적이 있어요. 질문. 법륜 스님한테. 당신은 굉장히 이렇게 정말 서울대에 갈 정도로 똑똑한 인재인데 어떡하다가 이게 스님이 되느냐? 쉽게 말하면 어떡하다 중이 됐냐? 이런 질문을 어떡하다가 질문을. 자, 그분 대답이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아니, 서울대 갈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 어떡하다가 중이 됐느냐? 우리 김은숙 선생님 좀 아실 것 같은데. 오늘 주제랑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려우면 신부님들 얘기할게요. 어떻게 그냥 서울대 갈수 있는 사람이 말이야, 예? 신부가 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그분들 대답이 아주 걸작이에요. 여러분들이 보다 제가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욕심. 어떤 욕심이요? 더큰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더큰 욕심. 아이고, 여러분 혹시 신부로 살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유, 미칩니다. 미쳐. 정말. 신부로 사는 거. 아유, 이 성적으로 참는 것도 문제고요. 물질적인 그런 것도 굉장히 쉽지 않고요. 굉장히 아주, 예? 여러 가지로. 지적으로는 좋아요. 지적으로 아주 학식이나 뭐 이런 거 지성 쪽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영적으로는 좋죠. 그런데 그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 욕구가 다른 욕구보다 강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어찌 보면 이것도 탐심이에요. 그죠? 탐심이에요. 더큰걸 탐하니까. 그래서 법륜 스님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더큰걸 탐하는 탐심이 여러분들보다 강하다고.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시죠. 탐심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웃의 아내를 취한다. 야, 이거 정말 심하지 않습니까? 심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네, 바람 핀다는 건데, 불륜의 죄를 저지른다는 건데. 자, 그러면 탐심의 배후에 뭐가 있는지를 아시면 될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좀 별놈의 걸다 연구합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탐심의 배후에 있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인간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뭐죠? 돈이에요.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 맞아요. 여러분, 돈 없으면 브라이드 TV도 운영할 수가 없어요. 아, 그죠, 목사님? 아, 교회 운영 어떻게 해요? 무슨 소리예요, 교회 운영?
아니, 생활비도 안 나와요. 어떻게 무슨 수로 교회 운영을 합니까? 돈이 없다고 염려하거나 가진 것을 도리어 잃어버릴까봐 염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위처증, 의부증 있는 사람들 보시면 이분들은요, 잃어버릴까봐 염려하는 거예요. 잃어버릴까봐, 아, 날 버리고 도망갈까봐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괜히 별것도 아닌데 나중에는 그게 커져가지고 이제 병으로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모든 것이, 자, 세상 사람들 보세요. 모든 것이 우리 손에 달린 것처럼 살아가요, 사람들. 자신이 똑똑한 줄 알아. 아, 진짜 그래요. 제가 그래도 박사까지 공부한 사람인데, 제가 무슨 말을 해도요, 사람들, 보통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런 방구도 안 합니다. 이런 방구도 안 해요. 콧등으로도 안 들어요. 콧등으로. 아, 귀등인가요? 참, 귀등이죠. 자, 귀등으로도 안 들어요. 웬만한 사람들.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바로 모든 것이 자신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의 생존이 우리의 노력에 달린 것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이 탐심인데, 탐심은 사실 환상이고 허상이에요.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두려움이라고 그랬죠. 그죠? 뭐가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리차드 버므란트 목사님 이야기 아시나요? 혹시 그, 감방에 투옥이 돼가 성경을 읽다가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가 365번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65일 동안 이거 안 하기 연습을 했다고 그래요. 감옥에 투옥돼 있는 동안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탐심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인가? 여러분들 혹시 탐심을 없애려고 하세요? 아니면 없애야 돼요? 극복하셔야 돼요? 없어져요?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 1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요한이 우리가 평생에 뭐 하고 살아요? 육신의 정욕, 그죠? 활력과 안목의 정욕, 공부의 이 사용과 세계 자랑, 그죠? 이세 가지. 자, 창세기에도 나오죠? 창세기. 자,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 선악과를 볼때 어땠어요? 보암직도 하고, 건강지 먹음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그렇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웠다 그러죠. 여러분들 보세요. 얼마나 탐스럽게, 탐스럽다는 말 하잖아요. 아, 저거 먹고 싶다,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게 바로 평생, 자, 그거 죽어야 없어집니까? 살아있는 동안 없어집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죽어야 없어져요. 죽어야 없어져요. 죽어야 없어져요. 다만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그것을 다스리고 극복하는 법을 배워요. 다스리라고 했죠. 다스리라. 여러분, 다스린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다스리라. 정치학 개념이죠. 통치 개념이잖아요. 컨트롤의 개념이죠. 자, 여러분들, 혹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잠깐 나눌게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나와요. 절제. 절제. 그죠? 절제가 나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다른 어떤 구절은요, 구절과 달리 절제는요, 셀프 컨트롤이라고죠. 그죠? 셀프 컨트롤. 누가 컨트롤 한다고요? 셀프 컨트롤이라는 단어 써요. 누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자신이 하는데, 근데 그것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가 절제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기잖아요. 연습해야 되고, 훈련, 그걸 경건의 연습이라고 그러죠. 훈련해야 되고, 끊임없이 하루에 365일 동안 계속 경건을 유지한다는 거는요, 굉장히 이생과 내생에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경건은? 사도 바울이. 은사의 근.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아주 이생과 내생에 다 좋다. 아, 진짜입니다. 이생과 내생이 좋으면 해야죠. 아주 좋은 영적인 스피리추얼 디자이어. 자, 이건데 어떻게 할까 보시죠.
자, 다음 장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탐심은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새 영을 영을 너희 너의 속에 속에 두고 두고 새새 마음을 마음을 너희에게 너희에게 주되 주되 너희 너의 육신에서 욕심에서 굳은 굳은 마음을 마음을 제거하고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것이니. 자, 굳은 마음은 여러분이 맺은 열매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부드러운 마음은 성령의 열매예요. 그걸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게 그런데 거기에 그래서 왜 주셔요? 건강하지 못하니까. 건강하지 못하니까 건강한 마음을 갖도록 건전한 마음을 갖도록 주시는 거죠. 주시는 거죠. 이것도 열매니까 여러분들 건강한 거 그냥 어떻게 지키냐 이렇게 하지만 굉장히 절제와 관련이 있고 굉장히 또 하나 이걸 다스리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뭐가 필요할까요? 한번 하브루타 하면서 하브루타 여러분들 저기 최경수 성사님이신가요? 자, 어떠세요? 이렇게 헐수가 있으세요? 평상시? 하브루타 한다고 막 대부분 자격증을 따면 가능할까요? 뭐 자격증도 아니에요. 그건 뭐 자격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한 3년은 해야 하고서 줬으면 좋겠어요. 하기 싫어. 하브루타 학사학위, 뭐 하브루타 석사학위예요. 예. 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어려서부터 하는데, 어려서부터, 10대 시절, 20대까지 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단순히 그냥 한달 배우고 나서 자격을 줘요. 이야, 이게 참,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요. 아유, 뭐, 굉장히. 자, 예, 당연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되고요. 자,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철학자 니체의 말 중에 우리는 가장 원하는 것들의 실증을 낸다. 가장 원하는 것들의 결국 실증을 내요. 아무리 만족스럽고 좋은 게 있어도 결국 실증을 냅니다. 자, 탐심에 사로잡히면 더 많은 것을 갈망하게 됩니다. 반대로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면 자신의 소유물이 얼마나 많은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써 있죠. 가진 복을 세어보아라. Count your blessing. 자, 신발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발 없는 사람을 만날 때 비로소 입을 다물게 되죠. 그죠? 신발이, 예. 저도 굉장히 신발이 많습니다. 굉장히 신발이 많은데, 예, 참, 실제적으로, 신발이 없는 사람 만나면 자, 입을 다물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감사한 사람이 되자. 이렇게 했는데, 워낙 감사는 너무 자주 쓰는 말이긴 하지만, 365일 동안 감사합니다라는 걸 한마디라도 하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장이요. 이번에 세 번째,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자. 탐심을 극복하고 다스리는 방법. 하나님은 주신 것에 책임있게 관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책임감을 갖고 무엇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맡기셨죠? 지구. 지구를 맡기셨다고 그러죠? 자, 마틴 루터킹 목사가 길을 지나가다가 굉장히 불평하는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이냐면, 거리를 청소하는 청년이에요. 거리를 청소한 청년인데 자기 신세를 한탄을 하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청년이 막 거리나 청소하고 불평을 하니까 마틴 루터 킹이 뭐라고 하냐면 자네는 지구의 한 부분을 청소하고 있네. 자네는 지구의 한 부분을 청소하고 있네. 주어진 일을 잘 청지기답게 주어진 구역을 잘 청소하게 깔끔하게. 그 한마디 들었어요. 듣고 나서 이 청년이, 아,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아, 마음을 바꾼 거예요. 바꿔가지고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청소를 아주 즐겁게 했대요. 노래 부르면서 즐겁게 하고, 사람들한테 아주 상냥하게 인사하고, 상당히 행복하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그거를 본 사람이 있어요. 소문이 나가지고 청소부 중에 아주 행복한 청소부가 하나가 있다. 시장한테 알린 거예요. 시장이. 그래서 시장이 그 사람을 만나러 간 거예요. 구역에. 시장에 가서 그 사람을
예, 가가지고 그 사람을 자리를 앉혔는데 어떤 자리를 줬을까요? 특집. 뉴욕시 전체를 담당하는 청소 부장으로 만들었어. 뉴욕시 전체를 관할하는. 야, 얼마나 높은 자리입니까? 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청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청소부들 파업하면요. 이건 민노총 파업은 파업도 아니에요. 민노총 파업은 기업이나 타격을 주지. 이거 청소부 파업하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죠. 제가 이스라엘 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청소부들이 파업을 일으켰어요. 파업 기간이요. 15일을 했어요. 15일. 예루살렘이 다 쓰레기장으로 변해버렸어요. 거리고 어디고 다 쓰레기장을 버린 거야. 사람들이 계속 쓰레기는 나와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장이 어떻게 해? 바로 청소부 뭐 줬어요? 아, 임금 올려주면 되죠. 원하는 대로. 그 얼마나 올린지 아세요? 40%를 올렸대요. 40%. 임금을. 야, 이거 너무 박하다. 막상 청소부의 존재 가치를 발견한 거죠. 우리도 존재 가치를 발견. 청직이라는 존재 가치를 발견하고 살아야 하는데, 청직이라고 말을 하지만, 청직이답게 살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자, 우리 어깨에는 지혜롭고 책임감 있는 청직이가 되어야 할 엄청나고 부담스러운 책임이 지워져 있어요. 자, 우리가 상당히 무거운 짐을 질때 힘들다라고 말하죠. 내려놓고 싶죠? 탈무드는 뭐라고 합니까? 더 강한 어깨를 달라고 기도하라. 이것도 절제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절제. 참을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절제예요. 자, 무거운 짐을 질때 내려놓기보다 더 강한 어깨를 달라고 기도하라. 자, 다음번 보겠습니다. 또이 탐심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 주는 자가 되라. 아주 이거 뭐 이게 최고의 좋은 방법이에요. 주는 자.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아니, 저는 받아야 복될 것 같은데. 아니, 받아야.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 내가 복을 많이 받았어. 근데 거꾸로 내가 복을 많이 주었어. 이렇게 하시는 분 별로 없어요. 내가 복을 많이 주었어. 있으세요, 없으세요? 한국말에 있나요, 그게? 내가 복을 많이 받았어, 이러지. 내가 복을 많이 주었어. 이런 분 없어요. 이제는 복을 많이 주는 사람이 복을 나눠 주는 사람. 자,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브라함을 부를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복의 근원이라고 그러죠. 그죠? 복덩어리. 물론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아래서 복을 나눠 주는 사람이 된 거죠. 자,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 얘기를 잠깐 할게요. 갈릴리 호수는 자, 주는 만큼 받은 만큼 주죠. 그죠? 받은 만큼 줍니다. 그래서 연중 신선하죠. 물이 신선합니다. 깨끗하고. 하지만 사해 바다는 받은 만큼 안 주죠. 그래서 죽음의 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성경 속에 이스라엘 지그 성지 순례 가면 꼭 이거를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장. 그다음에 이게 또 있어요. 우선순위 목록을 평가하라. 여러분 최우선은 어디에 있어요?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어디를 지키라고 그래요?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에서 생명이 난다고 그랬으니까,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그래요.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여러분 보세요. 뭐 한다고 여러분 생명 연장됩니까?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권력을 많이 가져도 안 되고, 삼성에 뭐, 맨날 톡하면 이건희 회장 뭐라고 자꾸 하시는데 아 그분 좀 인용을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는 이건희 회장 뭐 가까이 주변에 봐도 건물주 정도만 인용하세요. 건물주. 건물주 보면 다 그렇게 살더라고요. 근데 예, 어떤 건물주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이제 거기에 새들어 살았는데 새들어서 이제 제가 학원을 운영했는데 이분이 이제 건물이 이제 12층짜리 건물이 한세 채가 있었어요. 세 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산이 얼마 정도 되죠? 12층짜리 한세 동이면. 보니까 본인 재산이 최소 120억 원 된대요. 근데 그분이 연세가, 그 당시가 78세였어요. 78세였어요. 근데 이제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거기에서 제가 7년을 운영을 했어요. 7년을 운영을 하는데,
꼬박꼬박 이제 월세를 드리죠. 드리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이분한테 제가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저기, 그분은 이제 사장님이라고 그러니까 사장님, 재산이 얼마 정도 되세요? 이제 120억 정도 된대요. 재산의 절반 정도는 솔직히 사장님의 능력에서 나온 게 아니고 다 사회에서 온 거다.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절반을 다 사회에 환원하시고 이렇게 참 돌아가시면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실까요? 근데 그분은 내놨을까요? 안 내놨을까요? 안 내놨죠. 안 내놨죠. 안 내놓습니다. 안 내놔요. 정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사회에 환원하는 사람들. 아이, 그게 뉴스거리예요? 아니면 뉴스로 나오죠? 그래, 그러니까, 아이, 굉장히 뉴스로 나오죠? 이런 일이 흔해 보세요. 나눠주는 일이 흔해 보세요. 뉴스감도 안 돼요. 아, 기부 뭐 얼마 했다 해서 뉴스감도 안 된다. 그런 사회가 돼야 돼요. 그런 사회가. 자,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살아야 된다. 우선순위.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살아간다. 자,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자,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바쁘고 분주한 상황에서 조바심을 내게 되고 조급증에 휘말리게 된다. 그러면 작은 일에서가 아니라 큰 일에서 낭패를 크게 겪는다. 제가 탐욕을 멸리하라 하면서 이걸 얘기하는 건 뭐냐면 순식간에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요. 그 원칙을 정하지 않으면 원칙을 버리게 되고 순간 다른 짓을 하게 돼요. 딴 짓을 하게 되면 그것이 어떤 비롯된 것은 탐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탐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반드시 작은 일을 일해서가 아니라 이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그런 가치관을 갖고 하다 보면 능히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